B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그런 게 있을까요? 노이즈 캔슬링으로 재생을 했을 때 6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이어폰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사용을 못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 프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대충 2시간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할 제품은 코언 CK20 ANC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제품이죠. 이제는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왔다 보니까 진짜 높은 등급의 이어폰이지 않는 이상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도 제가 좀 이따가 사운드를 별도로 들려드리긴 할 건데 사운드 좋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말고도 코언 CK20 ANC 블루투스 이어폰만의 특별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스부터 한번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품 패키지는 네, 딱 깔끔한 것 같아요. 제품이 잘 보관되어 있고 이 안에도 이렇게 스펀지로 충격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본품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묵직하게 생겼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세서리가 있는데 네,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총 3가지 타입으로 이어 팁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매뉴얼 없이도 오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제품만의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본품 관련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묵직함이 좀 있고 뒤쪽 보면 네,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 보조 배터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레들 뚜껑을 열게 되면 안에 이어버드가 이렇게 두 쌍이 있고 이 안에는 작은 LCD 창을 통해서 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용 가능한 그런 배터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자석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자동으로 갖다 붙습니다.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 겉에는 이렇게 실버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화이트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디자인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할 때는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 블루투스 5.0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버스 등에서 움직이면서 사용을 했을 때 최대한 끊김없이 사용하기 좋았고 만약에 오픈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약 한 40m, 네,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생생한 사운드 품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아까 보신 것처럼 묵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배터리는 2600A의 대용량 크레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폰과 보조 배터리를 따로 들고 다닌다 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일체형으로 들고 다니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이어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크레들 자체도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으로 할 수 있고 C타입으로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레들을 열게 되면 배터리 잔량을 여기에서 쉽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방수 등급은 IPX5등급이 채택되었습니다. 뭐 물에 직접적으로 담그면 안 되겠지만 물에 젖는 거를 그렇게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어버드가 물에 젖었다 그러면 뭐 탁탁 털어내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은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이 버튼을 또 누르고 있으면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집에서 혹은 집중을 해야 될 때 그때는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을 하지만 그 외 장소나 막 움직여야 될 때 그럴 때는 노이즈 캔슬링보다는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부 소리를 듣는 게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 모드 이렇게 두 모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착용했을 때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착용했을 때 정면 모습 같은 경우는 네,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죠?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느낌으로 착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쪽도 이런 모습이고요.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보여드렸죠. 혹시 착용했을 때의 모습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습이니까 구입 전에 네,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운드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어버드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온전한 사운드를 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시켰고 볼륨을 일단은 최대로 높여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마이크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봤고, 보통 이어폰을 구입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통화 또한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 제품은 특히 통화 품질 관련해서 많이 개선시켰다라고 합니다. 이어폰 통화 품질이 아무리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귀에다 꽂고 소딱소딱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랑 입 간의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내가 목소리를 크게 말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쪽을 이렇게 귀에다 꽂고 하나는 마이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손에 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 통화 시 양쪽에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마이크도 양쪽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화해서 말을 하게 되면 알아서 이걸 인지해서 볼륨 조절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듀얼 마이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었다 보니까 주변 잡음들을 알아서 대폭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잡음 없이 내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또렷하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통화 품질이 어떤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을 하고 여기로 전화를 걸어서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는 코언 CK20 ANC 블루투스 이어폰 거기서 나오는 소리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어폰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전화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것도 체크리스트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통화 품질이 괜찮게 들어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걸 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건 코언 CK20 ANC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알아보고 계실 때 이 제품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사운드 그리고 통화 품질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공평하게 뭐 나름 공평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품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괜찮아서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구입 시 코언에서 제공하는 분실보험 서비스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보증 1년 내에 만약에 이어버드나 충전 크레드를 막 개별로 분실을 했을 때 별도로 구입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보니까 원래 금액이 유닛이 45,000원 그리고 충전 크레드를 49,000원인데 분실 보험 쿠폰을 딱 적용을 하니까 만원씩 추가로 할인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 평소에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코언 CK20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